자,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은 메리츠 증권 강남 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. 과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도 뭐 쉽지가 않았습니다.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내일이 이제 또 어떻게 될지, 내일도 이런 하락세가 이어질 것인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? 아무래도 재차 좀 시장에서 이런 긴축에 대한 우려감, 역시나 네. 이제 미국의 이제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가 재차 이제 거의 뭐 5%에 육박하는 4.9%를 좀 돌파를 하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감, 또 이제 긴축 완화에 대한 우려감,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좀 혼동을 하면서 네.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가 좀 하락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좀 약간 환호를 보내는 그런 좀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재차 또 이제 국채 금리가 좀 상승하게 되면 이러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그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당분간 이러한 매크로적인 환경에 의해서 계속해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변동성 국면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. 네. 여기에 또 지금 중동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스탠스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제 오늘 한국은행에서 또 이제 금리 이제 동결 금통위에서 네. 기준금리 이제 3.5%로 이제 동결을 했는데요. 그렇지만 이제 한국은행 이제 금리 동결 이후에 이제 좀 매파적인 그러한 또 금리 동결로 좀 해석이 되면서 일단 뭐 3.75%까지 좀 열어줘야 된다는 그런 소수 의견도 나온 상황이고 향후에 또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그 추이에 따라서 이러한 금리 인상은 좀 열려 있다 이러한 좀 발언을 또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에서 이러한 좀 보수적인 스탠스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공격적인 그런 좀 트레이딩 뭐 매수보다는 네. 역시나 지금 이제 3분기 또 어닝 시즌이 지금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하락할 때마다 더욱 더 시장에서 좀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실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실적주들 특히나 이제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이런 실적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역대급 하락 종목수가 많은 네. 날이었는데 이렇게 뭐 다 팔기만 또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수급이 좀 변화하는 즉 이제 매도 이후에 이러한 실적주로 좀 옮겨가는 그런 수급이 활발하게 좀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3분기 어닝 시즌에 발맞춰서 실적주 중심으로 개별주 그런 수급 동향 변화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런 시장에서 보수적으로 좀 대응할 때 어떤 업종이나 섹터를 보면서 저희가 좀 해법을 찾아볼까요? 역시 뭐 지금 연말로 특히나 지금 이제 거의 연말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요. 네. 항상 이러한 시장이 좀 불안정하고 이렇게 안 좋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 좀 안전판 역할을 하는 그런 고배당주들이 항상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. 최근에도 보면 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이제 금융업종 이런 고배당을 주는 이제 특히나 이제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 시장 대비해서 최근에 좀 아웃퍼포먼하는 그런 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. 이러한 배당 같은 대부분 이제 은행주들이 이제 고배당 주이고 또 이제 주가 방어력이 상대적으로 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일수록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제 과거에도 보면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될 때, 즉 이제 좀 장기 금리가 상승을 할 때 은행주의 주가가 좀 의미 있게 상승하는 그런 상관관계가 좀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상당히 좀 가파르게 좀 뛰는 상황이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기준금리를 동결하긴 했습니다만 네. 역시나 장기물 중심으로 해서 좀 금리가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시장에서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기에 또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한 10월, 11월 정도가 이제 이런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시장에서 주목받기 마련인데요. 네. 이제 연말에 이제 연말에 이제 배당 시즌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고배당주 중심으로 수급이 좀 쏠리는 그런 좀 현상이 있는데 지금 같은 시장 환경 속에서는 더욱더 이러한 수급이 좀 이동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도 은행주들의 이제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의 꾸준한 좀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. 네.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당분간 이러한 수급 동향을 계속
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또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호한 대출 성장이 좀 이어지면서 지난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 이러한 좀 주주 환원 그 정책, 주주 친화적인 주주 환원 그 확대 트렌드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뭐 배당 확대라든지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이러한 주주 친화적인 그런 좀 정책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트렌드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, 또 이제 하반기에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이 속속들이 이러한 특히나 이제 4대 금융주주 중심으로 발표할 네. 시기가 좀 임박해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좀 모멘텀도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뭐 시장이 어려울 때는 항상 찾게 되는 또 은행주들에 대한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되겠습니다.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일 시장에서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는 뭘 보세요? 네, 우선 오늘 시장 거의 뭐 대부분 종목이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. 네, 오늘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뭐 역대급 상승 종목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좀 강한 그런 좀 흐름을 보인 그런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영업무역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제 이제 주가가 한 7% 넘는 이제 급등을 한 이후에 오늘 이제 장중에는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가 결국엔 종가에는 이제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. 역시나 그러한 이유가 이제 하반기 이후부터의 이러한 지금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좀 주목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특히 지금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지난 이제 6월 이후부터 미국의 이러한 의류 도매 재고가 지금 계속 전년 동월 대비해서 이제 재고가 이제 낮아지는 그러한 좀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또 나이키가 지난 2분기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재고가 축소가 되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지금 특히나 이제 영업무역이라든지 뭐 한샘물실업 이런 의류 OEM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최근에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제 소비 경기 침체에 따른 이런 또 이제 그 재고 증가에 따라서 향후 이제 추주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주가에는 좀 선반영된 시점이고 오히려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향후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지난 2분기에도 실적은 뭐 전년 대비해서 한 22% 정도 역성장 기저 부담이 있으면서 역성장하긴 했지만 지금 OEM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30% 수준으로 글로벌 이제 OEM 업계 내에서 거의 뭐 최고 좀 경쟁력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수주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재차 이라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과 함께 좀 저가 매수세가 공격적으로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가격 전략 그럼 바로 체크해 볼까요? 네, 오늘도 뭐 보합권에서 이제 마감했는데요. 일단 목표 주가로는 한 6만 원 정도 선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 거의 뭐 52주 최저가 라인이자 최근 바닥권이라고 할 수 있는 한 4만 7천 원 선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어제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영원무역을 내일도 한번 시초가에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정영훈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